유자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이조 궁정 요리 동고랑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저자는 한인순, 황혜성, 이혜경 공동 저자고요. 1957년 그리고 198페이지 유자 화채에 대한 원문입니다. 재료와 조리법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재료, 유자 한 개, 석류 한 개, 배 한 개, 자초금, 꿀 또는 설탕 끓인물, 조리법. 유자는 껍질을 벗겨서 얇게 썰어 다시 가늘게 채로 썬다. 배도 가늘게 채로 썰고 설탕물 끓인 것을 단맛을 알맞게 해서 차게 식힌다. 화채 그릇에 유자와 배 썬 것을 보기 좋게 차곡차곡 담아놓고 위에는 석류알과 잣을 뿌리고 설탕 끓인물을 부어서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법입니다. 1. 유자는 껍질을 벗겨서 얇게 잘라 가늘게 채로 썬다. 2. 배는 가늘게 채로 썬다. 3. 설탕물 끓인 것을 넣어 알맞게 단맛을 내고 차게 식힌다. 4. 화채 그릇에 유자와 배 썬 것을 보기 좋게 차곡차곡 담아놓고 위에는 석류알과 잣을 뿌리고 설탕물을 부어서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271페이지 유자화채는 가을철에 이렇게 하고요. 원문입니다. 1단계부터 8단계까지 글씨가 많기 때문에 좀 큰 화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번역문입니다.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자를 깨끗이 씻어 물기 없이 한다. 2. 항아리 담고 꿀을 부어서 유자의 꿀이 전부 묻게 해서 한다. 3. 꼭 봉에 서늘한 곳이나 땅속에 흙으로 메워둔다. 4. 5에서 6개월 후에 열어보면 유자청이 많이 고여있게 되는데 쓸 때에는 조금 떠내어 물에 적당히 맛을 맞추어 타고 6. 설탕이나 꿀로 맞추어 화채 잔에 담고 잣을 넉넉히 띄워서 놓는다. 7. 1년을 두고 봄과 여름에 화채로 쓸 수 있다. 8. 유자는 9월이나 10월에 시장에 나오므로 때를 놓치지 말고 담아두었다가 5월쯤부터 1년을 두고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유자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없게 해놓는다. 2. 항아리 담고 꿀을 부어서 유자의 꿀이 전부 묻게 한다. 3. 꼭 봉에 서늘한 곳이나 땅속에 흙으로 메워둔다. 4. 5에서 6개월 후에 열어보면 유자청이 많이 고여있게 되는데 쓸 때 좀 떠내어 물에 적당히 맛을 맞추어 타고 설탕이나 꿀로 맞추어 화채 잔에 담고 잣을 넉넉히 띄워서 놓는다. 1년을 두고 봄과 여름에 화채를 쓸 수 있다. 유자는 9월이나 10월에 시장에 나오므로 때를 놓치지 말고 담아두었다가 5월쯤부터 1년을 두고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